서초구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뉴스엔 이 사람,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에서 진로상담부터 또 다양한 실습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주 취업지원관을 만나봤습니다.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에서 취업지원관으로 일하고 있는 조영주입니다. 저는 작년 2월부터 학교에 와서 취업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상담 위주로 하다가 올해부터 학교에 지원을 받아서 생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도 도맡아 했었고요. 교육청에서 현장 점검이나 아니면 교육에 관한 여러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지원관은요, 학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이 조금 분할이 되고 있어요. 뭐 현장 실습이나 아니면 취업처 관련 발굴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보다는 학생들의 가치와 잠재 능력을 밖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특강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관의 필수 자격증이 있는데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야 하다 보니 교육적 마인드와 그리고 개인 상담도 충실히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람을 느낀 거는요. 학교 측에 학생들의 어떤 매칭 모델을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하는 취업 지원보다는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고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행정실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해서 추진하라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고요. 지금 오늘 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취업지원관이 참 제가 잘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역량이 많이 저도 늘어났구나라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항상 갇혀져 있다가 학습 공간을 교정으로 바꿨을 때 아이들이 해맑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년 이상 근무하면서 느낀 거는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존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본인들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취업을 해서도 비직업계 고등학생에 비해서 나는 뭔가 평가를 덜 받고 있지 않나라는 졸업생의 어떤 개인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용기를 주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가치는 똑같다. 근데 그 자존감이 외부에서 안으로 주입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천성이라는 자존감이 있는데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작업을 학교 측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